주말 잘 쉬었습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가장 큰 움직임은 좀 과거와는 좀 다르죠. 보통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미국의 뭐 국채 금리라든가 달러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 보통 이렇게 가고 금값 뭐 오르고 보통 이런 식인데 요즘에는 뭐 금값도 오르고 달러 가치도 오르고 미국 국채 금리도 오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보면 뭐 시장이 계속 좀 간다. 특히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워낙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간다 볼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좀 불안 심리들이 자꾸 시장에 이렇게 좀 드리워지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고 좀 신중한 그런 어떤 행보를 보여줄 시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소위 말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번 주 주간 전망인데요. 앞서 정다인 앵커가 주요 뭐 지표들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국내 시장 중심으로 이 3분기 실적 시즌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팔자의 발목 코스피 실적으로 접근한다. 결국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실 대형 이벤트가 앞서 뭐 주간 주요 경제 일정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단히 뭐 시장에 큰 어떤 변수가 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실적에 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표 한번 먼저 볼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미 많이 좀 낮춰져 있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이 장비, 반도체 쪽 이쪽은 3분기 영업이 추정치가 상당히 좀 많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떨어져 있고요. 조선 쪽도 좀 9% 넘게 실적 전망치가 좀 낮춰진 상황이고 제일 오른쪽에 제약 쪽, 바이오 쪽도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분기 실적 시즌 때 조금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분야는 역시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해상 운임이 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상 운수 쪽, 그다음에 관련돼서 운송 인프라 쪽, 그다음에 상업 서비스 복합 산업 이렇게 그나마 좀 실적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두 동안 보더라도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계속 팔았고요. 개인은 사고. 다행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관도 좀 이 순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수급 주체별로는 두 주체, 개인과 기관이 일단 사고 있다는 게 그나마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 아주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고 지난주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는 TSMC 실적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함의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하나는 TSMC 실적이 이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그동안 올랐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주가가 좀 바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반면에 TSMC 실적을 통해서 AI 고점론은 이제 완전히 좀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해석을 좀 나올 수가 있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24일 날 SK하이닉스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TSMC에서의 양호한 실적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지금 대략 6조 7천억 전후 정도 좀 나와 있는데 시장 컨센이요. 이게 그 이상으로 나와줄 거냐.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SK하이닉스에서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지난주 후반에 좀 주춤했었던 반도체 특히 HBM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테슬라 얘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상반기 중반 후반에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뭐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시총 1위 또 국내에서도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 이렇게 기록을 했었다가 6월에 골드만삭스 보고서 나온 이후에 AI 고점론 확산이 되면서 주춤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이 두 종목이 특히 최근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개별 종목으로는 좀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체 뭐 올 들어 지금까지 전체 서학개미들 보유 어떤 종목 봤을 때는 역시 테슬라 1위, 엔비디아 2위 뭐 팔았다고 해도 역시 이제 워낙에 많이 샀기 때문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테슬라가 부진한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쪽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팔거나 아니면 그냥 더 이상 사지 않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다시 좀 사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성악개미들의 최애 종목, 즉 보유 종목 1위 종목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이제 임박했다.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이 좀 되겠고요. 지금 두 회사,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테슬라 간의 지금 그 보유 종목 차이가 금액 차이가 한 800억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번 주에도 얼마든지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제치고 엔비디아가 국내 성악개미 1위 종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역시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TSMC 실적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기로 해서 AI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히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제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들 실제 TSMC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국내 성악개미들의 최애 종목으로 올라가는데 뭐 시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중국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뭐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3분기 GDP 성적표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4.6%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 물론 뭐 글로벌 IB들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긴 한데 대략 4.7% 정도 나오지 않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경기 부양책 뭐 물론 그게 직접적인 당장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올 들어 3분기까지 중국의 누적 GDP 성장률은 4.8%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연 5%가 넘으려면 중국 당국의 목표대로 연 5%가 넘으려면 이제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 적어도 5.4% 정도는 나와 줘야 올해 목표였던 연 5%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좀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제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말부터 지금 세 차례 걸쳐서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왔던 거고 그 규모만 해도 우리 돈 68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에 달할 정도의 이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또 당장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마 LPR 그러니까 중국의 기준금리 격이죠. 이 기준금리가 또 0.2에서 0.25% 포인트 더 내려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계속 부양책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최근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라든가 선전 종합지수 지수 흐름을 보면 이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그 폭은 줄어들었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의 반등 이 변동이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당국의 이런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중국의 소위 말하는 내수가 살아난 모습들, 특히 중국의 소비가 어떤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전제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뭔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뭐 집값이 오른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 줘야 될 텐데 보통 경기 부양책이 일단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짧아도 4, 5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다 보니 연내 이런 경기 부양책 효과가 중국 경제 내에서 나타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 실기했다, 좀 늦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뭐 4분기 중국의 GDP 성적표는 뭐 내년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이 올해 2024년도에 5% 목표, 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점점 그렇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판단이 무게가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도 사정이 지금 뭐 만만치 않습니다. 눈덩이 부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가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를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 회계연도입니다. 미국의 정부 2024 회계연도 총 이자 지급한 걸 보니까 8,820억 달러나 됐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2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거의 두 배 가까운 정도의 엄청난 돈이죠. 하루 평균 3조 원 정도씩 미국의 정부 이자 빚 갚는 데 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게 2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뭐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 뭐 열심히 하고 재정 지출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새로운 얘기 새삼스러운 얘기는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국채 금리가 좀 오른 것도 있겠고 트럼프 정부의 감세도 있었고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갈수록 미국도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사회 보장 관련 복지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이런 것도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고요.
이제 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내년 1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과연 공화당이 이를테면 이번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11년도 오바마 정부 때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좀 지연되면서 그때 뉴욕 증시가 17%나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 혹시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또 하나 더 큰, 이거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누가 되든 간에 미국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더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주춤하고 있는 미국 인플레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느낄, 시장의 어떤 줄 그런 부담은 지금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은 대선 때문에 워낙 팽팽하게 치러지는 대선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 미국 재정 적자 문제 대선 이후에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들 아직 뭐 한두 달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이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